네, 다들 가정에 가지고 계시죠? 계란염. 그래서 일반적으로 삽목을 많이 하죠. 그래서 저도 계란염 삽목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. 그래서 종류별로 조금씩 해볼 거고요. 그리고 계란염은 아주 뿌리가 잘 내린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성공률도 아주 높고요. 과습만 조심을 하시면은 계란염은 100% 발근이 된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계란염 준비를 하고요.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에 또 하나가 있었어요. 이런 색상도 있습니다. 이것도 해보고요. 네, 계란염 삽목을 할 건데요.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화분하고 계란염 종류별로 그리고 흙은 오늘은 피트모스나 타코피트 안 쓰고요. 마사토 중에서 아주 고운 마사토 쓰겠습니다. 이제 상태가 이게 가장 좋은 마사토예요. 그다음에 이 마사토는 DC마트나 화쇄 하는 쪽 가면은 다 팔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작은 마사토 입자 사시는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훨씬 굵습니다. 삽목에는 뭐 크게 지장은 없어요. 네, 그리고 이 줄기는 날카로운 칼로 한 칼에 싹 베어냈습니다. 매끄럽게요. 상처 안 나게. 그러면 아무는 것도 훨씬 쉽죠. 그리고요, 심을 때도요, 이렇게 구멍을 내고 손상되지 않게 잘린 부분이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자른 단면을 이 손으로 만지시면은 아주 안 좋습니다. 특히 이렇게 그 연한 것들은, 연한 초본류들은 가급적이면 안 만지시는 게 좋아요. 화상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. 네, 이렇게 다듬은 거를, 그렇죠. 절단면이 아주 깨끗하죠. 다듬은 거를 심어주면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네, 다 된 거고요. 여기에 이제 발근제 처리는 안 하지만 살균제 처리 한다고 했어요. 저는 그래서 살균제 물에 타서 부어주면은 끝나는 겁니다. 계란염은 이거 계란염은요 다른 거하고는 다르게 뭐 삽목이면은 할 게 없습니다. 과습만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. 물만 아주 가끔 주시면 돼요. 너무 자주 주시면은 고른 거고요. 그래서 과습만 조심하시면 발근은 100% 되는 겁니다. 네, 살균제 적당량이요. 적당량입니다. 네, 물을 더 채울 거고요. 자, 다 끝났고요. 가서 있을 곳에 와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며칠간은 안 움직입니다. 반그늘이고요, 지금. 그 다음에 4, 5일 후에는 점차 볕이 좀 있는 쪽으로 점차 나갈 겁니다. 이 제라늄은 잘 되는 품종이기 때문에 굳이 그늘에 있어 가지고 약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4, 5일 지나서부터는
볕 있는 쪽으로 살살 나가니까 그리하시고요. 자, 그러면 살균제 건조로 하겠습니다. 아까 살균제 물 푼 거고요. 뿌리 절반면까지 충분히 흐리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. 흙에도 충분히 묻어 있으니까 좋습니다. 네, 이 옆에도 몇 개 또 있죠.